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지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대신 교육청에 주는 예산은 줄이겠다고 나서서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청을 대신해 무상보육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교육청에 주게 돼 있는 내년도 법정 전출금 가운데 1,444억 원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을 경남도가 편성하는 대신 교육청에 가야 할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12개 시도 지자체들도 내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자신들이 전액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운영과 시설 개선비 등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법정 전출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는 건 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체 학교 운영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모임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을 볼모로 한 정치 싸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